관상은 크게 저는 세 가지 관상만 피하라고 하거든요. 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데다가 특성이 딱 여기 밑에가 이렇게 두둑하게 나와 있는 관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조금 변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어떤 특정 패티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많으셨기 때문에 이런 관상을 가진 분들은 중에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우리들 주변에도 그런 신령한 존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신령한 존재들을 그냥 가만히만 냅두고 있으면 아무런 해를 입을 일이 없는데, 우리들이 그냥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 나무를 막 벌목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 동식물들을 막 해치려고 한다거나, 위해를 입힌다거나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무당들은 사실 산을 굉장히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산들을 막 찾아서 다니다 보면 산마다 항상 당산나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 산에 가지고 있는 절이라거나 뭐 다른 뭐 무당집들이라거나 이런 데에는 항상 선앙당이라고 해서 큰 고목들이 존재를 해요. 그런 고목들 안에는 보게 되면 저도 사실 여쭤보지는 않아서 신령님, 왜이 나무 안에 이렇게 계세요? 이렇게 여쭤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신의 힘이 깃들어 있는 나무들은 항상 존재를 하기 마련이었었는데,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딱 그거예요. 내가 그냥 되게 마음에 드는 넓은 집에 와가지고 딱 살고 있는데, 갑자기 초면인 사람이 와가지고 내 집을 막다 때려 부셔. 이러면 사람이 진짜 미치잖아요. 누구나 다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것도 당연히 신목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나는 이 나무가 마음에 들어서 여기서 나한테 기도를 하고 나를 숭배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이 기도밥을 조금 먹으면서 같이 이제 공생을 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계시는 건데 갑자기 와서 그거를 막 벌목을 하고 건들고 치고 이렇게 되면 해를 입게 되는 거는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결과적인 걸로 말씀을 드리면 도깨비터는 정말 존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들 주변에도 실제로 도깨비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제 일반인 분들이 그거를 알아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뿐이지. 그리고 이 도깨비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일반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가 그냥 단순하게 그 터에 잡귀신들, 귀신들이 막 드글드글이 많아서 이제 도깨비터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그게 아니고 도깨비터는 굉장히 강한 신령이라거나 아니면 귀신이라는 존재가 그 터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센 사람이 있는데 잡다한 귀신들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 터줏대감의 역할을 하는 그 신령이 다른 것들을 못 들어오게 막아주다 보니까 훨씬 터가 깨끗하고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그 신과 함께 동거를 해야 되는, 이제 입주를 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분에게 잘 부탁한다는 허락을 받아야 되기도 하고, 또 그런 기가 센 신령을 등에다가 업고 같이 살아야 되면 사람도 기가 세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 터에서 오랫동안 지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거였었고, 그냥 일반적으로 귀신들만 드글드글한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는 흉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말 도깨비터에 들어갈 때왜 조심을 해야 되냐고, 막 고사 같은 것도 막 지내야 된다, 너 거기 함부로 가면 안 된다,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 이유도 정말 간단한 게, 정말 높은 어르신이 살고 있는 그 집으로 템플스테이를 하는 느낌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꽁으로 들어가서 막 누워 자고 이러면 안 되니까 약간 이제 조금 굽신하면서 상도 좀 차려서 가고, 아우 네, 아우 저기 신령님, 네, 오늘부터 저기 동거하게 된 누구누구예요, 뭐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뇌물이라도 바치면서 인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지, 이런 것도 없이 함부로 들어가서 자리 잡고 눕게 되면 당연히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하는 느낌으로 고사를 지내고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제 생각으로는 도깨비터에 들어가셨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기가 세야 되는 것도 어느 정도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상 그것보다는
그 터에 살고 계시는 터줏대감님을 얼마나 잘 모시느냐에 따라서 벌어가는 돈의 액수와 거기서 지내게 되는 그 기간의 길이가 쭉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깨비 터를 들어가시게 되면 꼭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하네요. 이게 정말 모르시는 분들은 아이 그런 게 어딨어 막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요. 사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막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미지의 영역인 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도 이런 고사 같은 거는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에 계속 차를 신차를 사기도 하고 중고차를 사기도 하고 이러시는데 신차를 사시는 거는 솔직히 굳이 고사를 지낼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중고차를 사게 됐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제가 꼭 고사를 지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보이면 안 되는 게 이제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긴 하겠지만 저희들이 중고차를 봤을 때는 문을 딱 열었을 때 뒷좌석에 누군가 타 계신다거나 막 아이가 막 이렇게 천장 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거나 좀 그런 이상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제 뭐라도 대충 차려다 주고 이걸 이제 가라고 보내드리는 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제가 가장 제일 잘 알고 있는 거는 도자기 같은 걸 이제 구울 때 한꺼번에 이렇게 가마에다가 넣고 굽게 되는데 도자기를 구울 때 너무 이게 막 금이 가거나 깨지면 막 어쩌나 이런 걱정되는 마음에 한날 한시에 학생들이랑 교수님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메타를 한다고 네 제발 깨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잘 구워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공을 이제 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무속적인 행위라고 볼 수야 있겠지만 그곳에 계시는 이제 신령님들은 어디나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금의 도움은 다 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도 뭔가 좀 내가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도 엄청 기도를 하면서 막 비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불가항력적인 부분을 뭔가 기대를 한다거나 기다리시는 분들은 무조건 기도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정말 존재를 하더라고요. 저도 아니겠지 그런 게 어딨겠어 아니겠지 하는데 역시나가 역시나라고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관상은 크게 저는 세 가지 관상만 피하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 관상은 이제 뱀눈, 뱀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조금 일반인 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요. 뱀눈이랑 봉황눈이랑 용눈 이 눈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미세하게 달라요.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다 똑같이 눈 쪽쪽 찢어지고 다 그렇게 생겼는데 왜 쟤는 상 받고 쟤는 왜 범죄자지? 이런 식으로 여쭤보셨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상을 받았던 사람은 봉황 아니었다거나 용 아니었었고 이제 흉악범들은 하나같이 다 뱀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묘한 차이들이 다르다 보니까 일단은 관상으로서 조금 사람을 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뱀상과 용안이라거나 뭐 봉황눈 이런 눈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잘 공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뱀눈을 가진 관상분들은 굉장히 조금 사납고 좀 거칠고 성별이 남자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한다거나 뭔가 욕구를 계속 누르지를 못하고 분출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금 폭력을 행사해서 좀 범죄를 많이 저지르게 되는 쪽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셨고요. 특히나 학교에 가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피하라고 하는 관상은요.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는 붕어 눈이라고 해서 붕어 관상을 한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이제 물고기 눈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분들의 가장 큰 특성은 이제 삼백안이라고 해서 눈의 동공 부분을 제외해서 이제 흰자가 이렇게 양쪽에 보이잖아요. 근데 보통은 가운데 동공이 이렇게 딱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삼백안이신 분들은 눈을 이렇게 치켜서 이렇게 뜬 것처럼 이 세 가지의 면이 밑에 흰자가 다 또렷하게 드러나요.
눈을 이렇게 위로 완전히 올려 치켜 뜨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분들은 특이하게 살아있는 사람인데도 안광이 없어요. 눈에 빛이 나는 게 없고 정말 칙칙하고 좀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붕어눈을 하고 계신 분들은 보통 대부분 정신병으로 인한 그런 질환을 크게 앓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마약이라거나 도박 같은 그런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것들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이런 분들도 이제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돼지 눈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을 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돼지 눈의 특성은 이 눈의 밑에랑 이 눈의 윗부분 둘 다 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데다가 우리들 그 눈 아래쪽에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 요즘 성형수술로 막 눈밑 지방 재배치인가? 그런 거를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 나온 분들이. 근데 이 돼지 눈이 특성이 딱 여기 밑에가 이렇게 두둑하게 나와 있는 관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관상을 가진 분들은 성범죄자들 중에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주랑 같이 조합을 해서 봤을 때도 이런 돼지 눈을 가지셨던 분들 중에서 조금 변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어떤 특정 패티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많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막 탐욕스러움이라거나 욕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으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관상 이런 것들만 조금 피해 주시기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진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하지만 모든 것들은 눈만 보고 다 결정을 지을 수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코라거나 막 입이라거나 얼굴, 뭐 광대 이런 거랑 다 합해서 이제 달라지는 거니까 너무 막 눈 하나만 보고 맹신하지는 마시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만 참고를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가능하기는 해요. 성형외과에서도 이런 관상에 대해서는 다 공부를 기본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런 합 자체를 망가뜨리게끔 뭔가 좀 안 좋아지게끔 성형수술을 해주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듣기는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안 좋은 관상이신 분들이,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점사를 보는데 할아버지가 관상을 좀 봐주시다 보니까 이분의 관상이 너무 안 좋으면 쟤는 뭐 하라고 그래 이러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실제로 제 손님 중에서 되게 안 좋았던 관상이었던 분이 이제 할아버지가 일러주신 대로 수술을 다 하고 오셨는데 다시 봤는데 팔자가 정말 신기하게 달라져 있는 거예요. 예전에 볼 때는 막 음침하고 어두운 기운이었다면 수술을 그냥 딱 하나만 하고 왔을 뿐인데 사람이 되게 막 밝게 빛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렇게 딱 달라지는 게 보였어서. 그리고 수술 하나만으로도 사실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점은 있기는 해요, 당연히. 하지만 사주 팔자라고 하죠. 사주 팔자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는 목적지,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하네요.